헤헤헤헤헤헤 기분 좋아요. 4번에서 바깥쪽이에요.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나갔는데 전번에 이런 서펜트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예전 같은 시기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뭐 여기서 어떻게 뭐 이렇게 땡겼다가 이렇게 보내던 거 해야 되는데 서펜트는 쓰게 되면 서펜트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잖아요. 네네. 자, 여기서 불러서 본네가 이쪽으로 했으니까 손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여기서 던져요. 그리고 프론트 크로스에서 보내고 여기는 잠깐 또 기다려가지고 프론트 크로스에서 보내고 나가는 움직임입니다. 자, 제가 개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합니다. 이렇게 세. 항상 이렇게 세야 이제 이렇게 섰다 이렇게 돌리는 게 좋은 거죠. 네. 네. 왼손 들고. 어. 바꾸고 그리고 이쪽으로 밀어야죠. 밀었다가 가면은 프론트 크로스. 그렇죠. 그래서 가면은 또 프론트 크로스에서 돌려서. 그렇죠. 금방이네. 금방하네. 이제 어, 저는 외울 필요도 없네. 핸드위마에 있는데 이렇게 핸드위마에 오면 다시 빨리 이쪽으로 갔다가. 네. 그렇죠. 엄청 쉽죠? 금방 열잖아요. 금방 열잖아. 아, 근데 이게 또 USB 나가면 타이밍. 그 타이밍을 배우는, 연습하는 겁니다, 이제. 브라보. 네, 뒷걸음질 치지 말고요. 거기서 약간 멈춰서서 기다리세요. 서펜틴에서 약간 기다리세요. 약간 기다렸다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또 이쪽으로 너무 빨리 왔죠. 던져야 되는데 푸시스루로. 오늘은 그거 완급 조절 배우는 거예요. 핸들링에. 코스 클리어하는 게 중요치 않습니다. 팀업 빌드업, 빌딩 팀업, 완급 조절. 살짝 그렇죠. 살려 던지고 또 스핀 돌았어요. 걔가 지금 거기서 느려요. 3, 4번 이동이 상당히 느려요. 걔가 넘자마자 4번 쪽으로 4번 쪽 달리면 던지고. 던지고 걔가 윙을 완전히 머리가 넘어갔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머리가 저쪽 윙, 4번 윙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동하지 마세요. 던지세요. 거기까지. 끝까지 던지세요. 네. 예, 또 스핀 돌아요. 거기서 좀 찾고 했다가 바로 가세요. 그렇죠. 예. 네. 미안해. 이것도 너무 빨리 돌리겠다는 거 지금 아시죠? 네. 안 기다렸어요. 완급 조절. 한번 이게 완급 조절이에요. 핸들링이. 계속 가요. 네. 그렇죠. 갓. 네. 아, 너무 또 빨리 여기서 돌리셨죠? 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네. 하고서 계속 이렇게 물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크게 돌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던졌어요. 던지고 얘가 헤드가 넘어가면은 나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과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대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밖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시스루라고 하는 건 항상 던지고 애가 헤드가 여기 헤드 넘어가지고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론트 크로스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좋아졌어요. 하고 던지고 바로 프론트 크로스. 그렇죠. 예. 네. 이 타이밍에 의해서 얘가 크게 돌 것인지 이쪽을 넘을 것인지가 결정돼. 여기서의 타이밍 완급 조절이에요.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다시 바로 프론트 크로스. 거기서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서 있어요. 서 있어요. 뒷걸음질 치면 실패해요. 핸들링 여기서 그래 보내고 바로 프론트 크로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뒷걸음질 치면은 뭐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뒷걸음질이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네.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뭐 뒷걸음질 치고 싶은 위치에서는 멈춰 있으세요. 차라리 보내고 여기서 네. 바로 이제 그 바로 돌아도 돼요. 예, 프론트 크로스를 해도 돼요. 네, 너무 빠졌어요. 또 완급 조절을 안 하고 무조건 다음 쪽으로 이동하려고 그래요. 이게 완급 조절이에요. 무조건 막 뛰는 게 아니에요. 바꾸세요. 얘 힘들어. 핸들러 가르치려고 힘들어, 걔가. 너무 빨리 가죠. 걔 너무 빨리 가죠. 예. 네. 프론트 크로스 할 때는 잠깐 서서 기다리세요. 걔가 내 앞으로 들어올 때까지. 네. 앞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렇죠. 기다려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다려서 프론트 크로스는. 예, 쉽잖아요. 기다리니까 쉬워지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를 정확한 용어로 핸들링 용어는 콜렉팅이라 그래. 콜렉트 모으다. 걔를 내 앞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동작을 하는 거예요. 브라보. 오케이. 예, 갔다가 오고 저기 갔어요 이쪽으로. 예. 너무 잘하는데 천이. 행을 쫓아온 거야, 날 쫓아온 거야. 오케이, 컴, 고, 예, 예스, 건, 컴온, 예. 그래.
예. 살짝 기다렸다가 그렇죠. 마지막 피치 달리기. 예. 그렇죠. 아주 타이밍 좋아요. 브라보.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 참 잘해. 해먹죠, 미안해.